초음파를 이용한 자궁 난관 조영술 안내. 난관 이상과 난임. 자궁관 또는 나팔관이라고도 불리는 난관은 자궁 내강에서 복강을 통해 열려있는 튜브 모양의 기관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고 수정란이 이동하는 통로가 됩니다. 서구 난임 부부의 약 10%, 전 세계 난임 부부의 20%에서 40%는 과거의 수술이나 자궁 내막증, 골반 염증 등으로 인해 나팔관이 막히면서 난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난관의 개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궁 내에 방사선 조영제를 주입하면서 X선 사진을 촬영하는 자궁난관 조영술이나 복강경을 통해 자궁 내부로 주입한 염색약이 복강 내부로 빠져나오는 것을 관찰하는 복강경 검사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자궁난관 조영술의 경우에는 비록 소량이지만 방사선 노출의 위험이 있고 조영제 사용량이 많으며 검사 시 통증이 심하고 검사의 민감도가 64% 정도로 낮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강경 검사는 정확도가 높지만 전신 마취를 하고 복부 절개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초음파에 의한 자궁난관 조영술. 초음파에 의한 자궁난관 조영술은 이러한 기존 검사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법으로 생리식염수 주입 자궁난관 초음파와 자궁난관 조영 초음파로 구성됩니다. 이 검사는 생리가 끝난 후 2-3일 이내, 생리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검사 2일 전부터 검사 후 3일까지 항생제를 복용하고 부부 관계를 금하며 검사 당일에는 소독약을 진내에 삽입하고 검사 30분 전에는 진통제를 복용합니다. 검사를 위해 금식이나 마취는 필요하지 않으며 검사 시에는 먼저 자궁 입구를 소독한 다음 부드럽고 가는 관을 자궁 입구에 삽입하고 1cc 정도 풍선을 부풀려 빠지지 않게 고정합니다. 생리식염수 주입 자궁난관 초음파는 자궁 내부에 5cc에서 10cc의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다음 초음파로 관찰함으로써 자궁 내 폴립이나 자궁 근종 등을 확인하고 이어서 30cc의 공기를 주입. 생리식염수와 공기가 난관을 통해 자궁 밖으로 빠져나가는지를 관찰함으로써 난관의 개통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생리식염수 주입 자궁난관 초음파만으로 난관의 개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궁난관 조영 초음파를 시행하는데 이 검사는 초음파 조영제를 생리식염수에 녹여 주입하면서 조영제가 난관을 통해 빠져나가는지를 관찰함으로써 난관의 개통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장점. 초음파에 의한 자궁난관 조영술은 생리식염수 주입 자궁난관 초음파와 자궁난관 조영 초음파를 한 번에 연속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자궁난관 조영술에 비해 난관의 개통 여부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면서도 통증이 적고 방사선 피폭의 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강경 검사와 달리 전신 마취나 복부 절개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궁난관 초음파 검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